과실이라는 그죠? 이 당쟁이 발 하나씩 하나씩 하고 우리 모두 하는 거예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힘내서 맞죠? 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이 가난하고 또 어렵고 이런 분들이 자신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집단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네. 캐나다에 그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고양이와 쥐 만화 혹시 기억하세요? 통과제리요. 통과제리요. 이게 이제 까만 고양이가 쥐를 집에 있는데 고양이는 쥐를 잘 먹잖아요. 쥐들이 고양이 뽑는데 고양이를 뽑았고 쥐를 뽑으면 좋은데 까만 고양이가 막 잘 먹잖아요. 뽑아놨더니 그래 이번에는 흰 고양이를 뽑았어. 까만 고양이가 흰 고양이가 나는 까만 고양이가 아니야. 난 달라. 근데 흰 고양이 뽑아놨더니 또 잡아먹거든. 아, 까만 고양이, 흰 고양이 둘 다 그런데 어떡하지? 얼룩 고양이가 나왔어요. 뭐 얼룩 고양이일 것 같고. 네, 뭐 그런 캐나다의 그 유명한 얘기가 만화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불공정한 세상, 기득권의 세상 이런 거 만들면 피해보는 게 누구예요? 국민 중에서도 사실 많이 갖지 못하고 뭐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갖지 못한 그런 부분들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피해를 만드는 집단을 선호하는 이유는 정말로 잘못된 언론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오해하고 진정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 집단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게 만든다든지 그러나 그건 역시도 우리가 넘어야 될 벽인데 넘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해요. 진실을 알려야죠. 거기서 깨야죠. 방법은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정말 중요한 가슴 아픈 말인데 실천을 안 하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가만히 있으면 아픈 악의 편이다. 저절로 악의 편이 된다. 그런 실천을 해라고. 근데 할 게 없다. 담벼락이 되고 보안이라도 질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똑같은 말씀을 다르게 하셨죠. 민주주의의 최고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됨입니다. 실천해야 세상이 바뀌는 거고 실천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세상으로 한 발짝이라도 갈 수 있는 거지 가만 안 놔두면 우리가 원치 않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광주 폭동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모든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고 뭐 폭동이 뭐 경찰 관서를 습격해가지고 총을 뺏어가지고 군인들한테 총을 쏴서 군인들이 죽었다는 게 멀쩡히 그 얘기만 들으니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아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비난대에 가담을 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해체 바위 아닙니까? 그런데 대학을 가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억울한 사람들 가해에 내가 가담을 했대요. 그들에게 속아서. 그래서 제가 인생을 바꾸게 됐습니다.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내가 당한 이런 장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법에 보상하라고 했는데 보상 못 받았거든요. 네, 이런 세상을 바꾸자. 그래서 제가 통째로 내가 출세해가지고 내가 넘덩거리면서 잘못 자살하지 않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나 같은 사람이 없게 하는 일에 내 인생을 바쳐보자. 그래야 죽는 순간에 나 그래도 뭐 그 뭐 전공식 표현이냐면 쪽팔리지 않게 그러나 후회 없이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제 그 길로 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가 큰 대세를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위대한 거죠. 소위 개딸 현상, 양아들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저는 열패감, 대중이 열패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해도 되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견디고 투표할 때나 기다리고 그렇지만 이제는 행동을 해가지고 세상을 뒤집는 일까지 해냈는데 그게 이제 전에 촛불혁명에서는 단기적으로 결정적 시기에 집단적 행동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일상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바로 여러분이 그 역사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세요. 박수 한번 서로에게. 여러분 지금은 아까 이거 했던 걸 조금만 더 하면 이 광주의 진실을 저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는 몰랐을 텐데 맨날 방송 신문은 똑같은 얘기 하니까 막 전두환 민영 작군님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이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뭘 했냐면 대자보 대학에 대자보 쓰잖아요. 벽보 그거 순식간에 떨어져나가죠. 경찰이 학교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쓰면 잡아버립니다. 그 다음 방법이 뭐냐면 유인물. 여러분 유인물이 뭔지 아시죠? 네. 요즘 그거 하도 안 생각하는데 기름 종이에다가 그 먹물 넣어가지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유인물입니다. 그래서 기름 종이에다 철필로 글씨를 써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 이제 구멍이 나니까 그래, 먹을 넣으면 먹기 밑에 종이에 스며들잖아요. 철필로 긁어서 글을 쓴 다음에 백지 위에다 놓고 그 판을 놓고 먹물로 밀면 아시죠? 먹물로 밀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유인물이에요. 유인물인데 이게 한 50장 하면 이 정도 되잖아요. 너무 많은 표시가 나니까 한 50장, 100장 이 정도 해가지고 숨겨가지고 길가다 전부 잡히니까 보통 건물, 옥상 이런 데 올라가죠. 그리고 옥상에다 잠겨 있잖아요. 그 자물쇠를 뚫으면은 재물 총계죠. 뿌리면은 이제 바로 잡혀가는 거죠. 그 대신 휙 날려 넓히니까 사복 경찰들이 많이 못 추적하고 나같이 치밀길에 아무 생각 없이 얼레벌레 시작한다 하면 쭉 떨어지면은 뭐 이게 뭐야? 처음에는 에 설마 그럴 리가 빨갱이 거짓말하는구나. 두 번째 보면 뭐 진짜가. 세 번째 보면, 이거 사실인가 본데? 네 번, 다섯 번에서 반복되면, 이런 속았네, 이런 일. 이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했습니까? 그거 한번 뿌리면 보통 10년씩 시중 받았어요. 그 50명, 100장 50장 뿌리면 겨우 한 4, 4명 볼 텐데, 그 4, 4명의 정보를 알리려고 자기 1년 동안 자유를, 직력을 감수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쉬워요? 이게 이제 지금 새로운 정치 변화의 도구가 된 거고 엄청난 빠른 정보 순환 속도, 엄청난 정보량 이게 이제 새로운 세상의 도구, 큰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을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와서 함께 하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다른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분들만 제가 그때도 SNS 하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자, 트위터 하자. 유인물 50장, 100장 긁어가지고 감옥 1년씩 사는 사람도 있었는데 우리는 이거 평소에 SNS 관리 잘하고 친구하고 사이 좋게 해서 평소에 관계 잘 맺어놓으면 이거 저기 유인물 한 장 보내는 거 1도 아니잖아요. 좋은 뉴스 뭐 클릭하면 수백, 수천, 수만 명 동시에 가는데 이게 직력 1년을 감수할 그 행동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데 사람들 기사 제목하고 댓글밖에 안 보잖아요. 제목, 댓글. 그런데 제목은 별로 우리한테 안 좋게 달려나요. 댓글이라도 우리가 선점해야지. 여러분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막 좀 밀리잖아 책에서도. 저쪽이 이제 열심히 조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렇게 내는 것도 우리 민중의 집단이 될 수 있다. 정말로 큰일, 이게 작은 일을 잘해야 큰일을 잘합니다. 큰일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중요하고 크고 의미 있는 거는 실수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작은 일,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저는 행정을 할 때도 작은 일을 동시에 많이 하자 주의예요. 행정을 하는데 성과를 내는 거, 큰일 한 방으로 확 성과 내고 싶지요. 획기적인 뭔가.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그런 거 있으면 딴 사람이 있지. 나보고 하라고 남긴 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도 된다고 하는 판에 되는 걸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방법은 딱 한 가지다. 네, 손발이 좀 바쁘고 머리가 아프긴 한데 작은 일들을, 실현 가능한 일들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많이 한다. 티끌을 모으면 태산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적 실천이나 작은 실천들 또 옆에 한 분 한 분 약간 달라 보이는 분들 그리고 포용해서 어깨 겪고 함께 나가는 거 동지애를 발휘하는 거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은 저의 위대한 동지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